천군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생에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. 그렇죠.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. 머리가 좋거나 손재주가 좋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드물죠. 네, 로또를 뭐 당첨을 했다든가 해가지고 뭐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부터 큰 고생 없이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명예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. 그런 사람들이 사는 터가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도 다 전생의 복이고 그렇죠. 스님이 이렇게 좋은 명당에서 사는 것도 스님이 전생에 무한한 복을 쌓았기 때문에 그거 전생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명당에서 이게 양지바른 곳에서 겨울에 별로 춥지도 않고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사시사철 물이 안 떨어지고 먹고 입고 쓰는데 잠자는데 전혀 불편 없이 1년 365일 여기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스님이 전생에 무한한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이 통해 생긴 것이다. 하여튼 그냥 뭐냐 저는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그냥 땅 이제 알아보러 다니는데 구하러 다니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냥 뭐냐 그냥 한번 소개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소개받고 다음날로 이제 그냥 그 뭐냐 그 등기 되는 거 돈 주고 스님이 성남 복을 가는 거. 근데 그렇게 좋아요? 오 좋죠. 여기는 이런 명당에는 아무리 돈을 수십억을 싸들고 다니면서 이런 자리를 찾아도 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10억에 내놨잖아요. 그러니까. 그 돈으로 이제 외국으로 많은 뭐냐 거기 뭐 성질